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숙경의 체험님이 작년 6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많은 이모분들께서 숙경의 체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1호 숙경의 체험님 인가업체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모 인가인데요. 그동안 이 인가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많이 탄생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계실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순바지 TV에도 또 많은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숙경의 체험님 중에서 그동안 방송을 몇 차례 해드렸고, 제가 강의 때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가지 중에서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신다든지 혼돈이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숙경의 체험리 신청 기본 조건이 있죠. 기본 조건이 뭡니까? 자, 산림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예,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임야를 5년 이상 산림경영한 경력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숙경영 체험님의 신청 기본 조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 5만 제곱미터 산이 임야가 어떤 대상이 되느냐, 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본인의 경력이 국유림을 산림 경영을 통해서 임대를 받았어, 대부를 받아서 경리를 했건, 공유림을 대부를 받았건, 사유림을 대부를 받았건, 일단 숙경영 체험료 신청 기본 조건에 는 대상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5년 경력에 5년 동안 산림 경영한 경력이 꼭 필요한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모 후계자나 뭐 동년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 꼭 자기 삶 아니고 국유림과 공유림과 요 부분을 임대해서 내가 경영한 경력도, 또 산림 경영을 통해서 경영한 경력도 인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유림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번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인데 산림 경영 인가 받은 필지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산이 여기에 만 제곱미터, 저기에 만 제곱미터, 뭐 저기에 또 15,000 제곱미터 이렇게 분산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산되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그런 궁금증이 이제 안 하시는데, 안 보신 분들이라든지 또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한테 또 메일로도 많이 문의로 오고 계셔서 오늘 다시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산림 경영 인가 받은 필지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었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몇 군데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합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산림 경영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숙경영 체험인 신청 기본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대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다 되고, 그리고 필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 요건인데 산림경영 계획인가 받은 필지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었더라도 합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것이 기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잠깐 넘어갔었는데요. 산림경영을 수립한 5헥타 산림이 이렇게 한 필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헥타나 2헥타라 나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더라도 합이 5헥타가 되면은, 합이 5헥타이면은 기본 요건이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국유림도 공유림 다 경력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필지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합이 5헥타 이상이면 신청 기본 요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은 혼돈이 계신 그런 숙련의 체험인 중에서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계속 숙련의 체험님 2호, 3호, 4호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 수마실 TV에서 기원을 해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